안녕하세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리뷰어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두 가지 제품 리뷰를 하려고 들고 왔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베스트셀러 X73 크라켄, 그리고 하나는 그 이케에서 나온 AIO 360이라는 일체형 순행, 두 가지 들고 왔는데요. 위에 거는 제품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눈쟁이님 영상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밑에 거는 다들 아시는 거죠. X72의 후속작으로 약간의 원가 절감을 했지만 5만원 가까이 가격을 싸게 해줘서 여전히 많이 팔리는 그 제품입니다. 소음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경쟁사의 CLC360보다 확실히 조용한 소음, 그리고 6년의 AS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다소 비싸더라도, 이거 지금 인텔 10세대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X63, X73. 위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연배가 좀 있으시면은 아마 생소한 브랜드가 아닐 겁니다. EK라고, 그 아시죠? 커스텀 순행 명가. 한 20년 전부터 커스텀 순행 시장에 뛰어든 그 회사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커스텀 순행이 아니라 일체형 순행을 내놨더라고요. EK 제품 펌프가 상당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펌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EK 제품은 약간의 페널티를 안고 시작합니다. 중앙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LED 유닛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블레이드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 블레이드 폭이 좁아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량이나 풍압이 낮아집니다. 블레이드 면적이 좁아졌으니. 그거는 고RPM으로 커버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소음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LED 유닛이 있는 팬들이 없는 애들 최상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제품은 비교했을 때 어떤 제품이 우위로 나올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이미 한 달 가까이 만졌으니까 내용은 다 압니다. 두 제품 박스 내려놓고 혹시 EK 제품을 사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팬을 일단 3개를 연결하세요. 연결하고 난 뒤에 자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게 펌프 블럭 쪽인데, 밑에 구리 베이스는 상당히 보이시죠? 깔끔하게 랩핑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스크래치가 많아 보이는 건 제가 벌써 한 달 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품 자체는 참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연결은 이게 5V RGB 있죠? 어드레시브리였나? 그거를 적용하고 있고, 모든 펌프와 팬은 그 4핀 방식의 PWM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지 체인 방식을 사용해요.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요. 그래서 팬하고 펌프끼리 전부 다 RGB 선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쌍 연결하고 한 개만 보드에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개 동시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지금 제 배때기 위에 얹어 놓은 게 RGB를 다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옆으로 가게 쭉쭉쭉 연결하면 RGB가 다 연결된 거고, 이 백플레이트를 보드 뒷면에 싹 홈에 맞춰서 달아주시고요. 저거 실수하신 분 있어요. 이거 구멍 뚫렸는 거 맞춰서 넣어야지, 아니면은 들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착이 안 돼서 온도가 높게 나오거나 보드에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앞면에다가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죠? 요 브릿지 나사, 요 나사를 굵은 쪽을 아까 백플레이트에 고정을 시킵니다. 가는 쪽을 위로 향하게. 그렇게 네 개를 꽂으시고요. 네 개 꽂고 난 뒤에 서머를 당연히 여기에 바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실제로 장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서머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요 블럭을 올리는데, 블럭 올릴 때 램슬롯 쪽으로 호스가 빠지게 하진 마세요. 하단 아니면 상단 아니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램을 풀병으로 꽂으면 간섭이 있어요. 요거 볼록 튀어나온 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순행들이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단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빼시고, 지금 아까 그 나사 있죠? 위로 나온 긴 나사, 긴 나사에 스프링을 꽂아야 돼요. 손에 방금 쥐고 있는 스프링 보이시죠? 요 스프링을 꽂고, 여기 스프링 꽂힌 게 보이죠? 그 위에
손나사, 고정형 손나사 요거를 솔솔솔솔 돌려서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다 결합하면은 조립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이게 그 웬만한 쿨러보다 조립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긴 하는데 장점이 있네요. 조립하기 편하다. 연동하기도 쉽고. 가격은 가격도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고 갈게요. 토리 시스템즈에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들고 왔나봐요. 단가는 22만 7천원으로 크라켄 X73보다는 다소 비쌉니다. 한 2만 정도 비싸요. 아, 2만원 비싼 게요. 크라켄보다 2만원 쌉니다. 아, 말을 잘못했네. 2만원보다 싼데 크게 메리트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만원이 살짝 안되게 내려가면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지금 성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그건 아쉬워요. 다만 구매일로부터 5년의 AS를 지원해주니까 그거는 뭐 괜찮네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실현을 했습니다. 뭐 60% RPM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돌린다든지, 지금 요거는 X73입니다. 아니면은 프라임 스몰에서 AVX1만 키고 돌린다든지, 요거는 EK예요. 프라임 스몰 세팅은 거기에 AVX2는 끄고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지. 아우, 온도 너무 높죠?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잘 봐요. 지금 제가 프라임 스몰 돌렸을 때 온도 막 100여도 찍히잖아요. EK가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을 수도 있어요. 이쁘긴 이쁘죠. 근데 나 그 X73의 온도를 알고 있거든요. X73도 프라임 스몰 돌리면은 온도 100도 찍는 거 일도 아닙니다. 물론 저 EK 제품보다는 조금 늦게 찍히는데 얘들도 100도를 다 넘어가요. 넘겨요. 보이시죠? 소음도 이렇게 데시벨미터로 일일이 찍어왔습니다. 이게 실험 내용 다 보면 지겹잖아요. 펌프랑 그 뭐 팬 RPM도 보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표가 이겁니다. 표부터 그냥 바로 봅시다. 일단 NGXT X73 크라켄부터 볼게요. 리얼벤치를 돌렸을 때 팬을 오토로 두고, 내가 뭐 딱히 프라이팬을 고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토로 두고 봤을 때 84.5도가 평균을 찍힙니다. 피크치 기준으로. RPM은 대략 2100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EK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EK는 85.875도 나왔어요. 평균이. 그리고 RPM이 2300이 찍혔습니다. RPM으로 봤을 때는 200이나 더 높으니까 EK 쪽이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일단 했었습니다. 요때만 해도. 리얼벤치 때는 아무래도 부하가 높지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소음은 재지 않았거든요. 플로드 소음이 궁금했었어요. 보시다시피 1.3도 차 정도로 NGXT X73이 유리했습니다. 프라임을 돌렸을 때는 프라임은 부하가 매우 심했어요. X73 같은 경우에는 101도가 나왔어요. RPM은 2100 정도가 원래 풀 RPM인가요? 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펌프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2700까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이때 소음을 쟀거든요. 59.5dB이 나왔습니다.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프라임 돌렸을 때 제가 데시벨 미터로 찍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59dB, 뭐 60dB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시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나는 시점 평균치 맥시멈을 찍은 거고요. 이때 RPM 보이시죠? 이 케이크 한번 살짝 볼게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프라임 스몰 세팅에서 58dB 정도 나와요. 얘는 60몇으로 튀는 거는 옆에 다른 소음이 섞여서 그린 거고요. 제가 완전 소음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가게에서 재는 거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50대 중반 정도의 소음을 보여줍니다. 아, 색깔은 확실히 영롱해요. 아까 크라켄보다 이거 보니까 반짝반짝 이쁘게 빛나긴 하죠. 근데 얘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딱 프라임 찍어서 봤을 때 1.25도 차이 납니다. 1.25도 차이가 나고, 소음은 오히려 RPM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EK께 조금 낮게 나옵니다. 1dB도 데시벨에서는 아주 큰 폭인가 아시죠? 여기 소음 수치로는 좀 큰 편이에요.
1도 차가 나긴 하지만 소음이 조금 조용하니까 민감하신 분은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 차이가 나긴 했어요. 이게 처음에 저도 오차값일까봐 오래 쥐고 있어봤는데 오차값이 아니고 확실히 한 1-2dB 사이 정도로 조금 덜 나옵니다. 물론 안 민감하면 느끼지 못한 차이기도 해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링스를 돌려봤어요. 링스는 평균 온도는 생각보다 안 높은데 최대치 온도가 좀 높게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링스 돌렸을 때 기준으로는 X73은 99.3도 정도로 요선은 이제 좀 더 벌어졌어요. EK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튀는 온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프라임과 비슷할 정도로 높게 올라갔거든요.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좋겠죠? X73 링스 온도. 얘네 링스 온도 돌렸어도 코어 3개만 스레드 3개만 맞다 코어 3개 맞구나 코어 3개만 100도를 넘어갔고 나머지는 90도대 아니면 딱 100도를 찍어서 평균이 100도 조금 못 미쳐요. 근데 EK를 제가 링스를 돌렸을 때는 그 팍팍 튈 때 살짝 오퍼 트이고 이렇게 좀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100도가 넘어간 거죠. 그게 눈에 보여요. 여기서 이제 좀 크게 벌어진 거죠. 3도면은 무시할 온도는 아니거든요. 3도 조금 안 되는데 2.9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부하가 계속 주어질 때는 얘네들은 1도 차이기 때문에 사실 등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X63하고 X73이 한 1도 차이 정도가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 1도 차이가 났네요. 그래서 X63하고 동급 정도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X63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EK의 그 3열 순행의 가격 책정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뭐다? RGB 펜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펜보다 RGB 펜은 조금 더 아시다시피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급으로 쳐주잖아요. 가격 측정으로서는. 그걸 생각하면은 22만원도 이해 못할 가격은 아닙니다. 대량으로 들고 오게 되면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크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더 화려한 걸 원하고 X73이랑 흡사한 온도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잠시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아참, 그리고 얘네들 그 제가 85도 넘어가기 전에는 60%로 고정해서 돌려서 본 게 있어요. 그때 확실히 또 NGX73이 조금 더 긴 시간을 60%RPM을 고정하면서 버텼어요. 온도 85도가 안 되게. EK가 1분 10초 정도에 못 버티고 RPM이 여기서 변경이 됐다면 X73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 가까이 버티긴 했네요. 40초 차이에요. 예,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저 RPM이나 고 RPM이나 분명히 NGXT X73이 약간 상위 제품이었다. 반단계 윗급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EK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펜을 장착하고도 X73하고 견주어 볼 만큼 반수 아래지만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 내가 좀 크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가형 3년 써보면은 절대 이거 비교가 안 돼요. 5도나 7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버립니다. X73이 그렇게 좋은 쿨러거든요. 근데 그거랑 근접할 정도 따라왔다는 거는 이 느낌이에요. 우리가 농협이 최고 쿨러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어세신3도 같이 쓸만하다. 농협보다 좀 더 이쁘고 좀 더 저렴한 맛에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EK가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취향만 맞으시다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어디까지 온도 1도라도 낮은 게 마음에 드는 엔지니어 입장 아이씨 엔지니어라 하기 좀 부끄럽고 공학도 입장으로 얘기할게요. 저 나름 공학도거든요. 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EK도 살만한 제품이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생략한 것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이제 분할 화면으로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요 끝나고 바로 출력되게 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제품이 동시에 프라임 스몰에 부하를 주고 돌렸을 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짧게 5분 영상 보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네요. 신성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CPU 가성비 비교표 7월 버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